어깨? 어깨가 가장 이쁘긴 하죠. 어깨? 아, 네네. 어깨 넓잖아요. 어깨 원래는 이렇게 넓진 않았죠. 운동하면서 넓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관장님을 만나면서부터. 몇 센치나 넓혀준 거예요, 관장님? 일단 사이즈가 두 사이즈가 커졌어요. 지금은 제가. 옷 사이즈가? 예, 뭐. 한 5위 정도. 그러면은 네. 한 양쪽으로 해서 한 5cm 이상 커진 겁니까? 그렇게까지 넓어졌나?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닌데. 그 정도는 아닌데. 그 정도는 아닌데. 일단 전체적으로 이렇게 커지니까 어깨만 하는 게 아니라서 예전에 48 사이즈를 입었었는데 5위 사이즈. 그러면 우리 준호는 어디가 제일 예쁩니까?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준호가 힙이 엄청납니다. 네? 진짜요, 힙이, 진짜요. 네, 힙이 엄청납니다. 그 미세의 민양도 힙. 우리 준호 씨 힙이 막 예.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 미세의 민양이 그런 얘기를 하고 숨겨진 힙이 예, 어마어마합니다. 준호. 어마어마해요. 예,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어마어마하고 자꾸 손이 가는 엉덩이. 아, 김지. 이렇게 우빈 씨가 봐도 그래요? 이렇게 봐도 만져보고 싶은. 아, 우빈이가 진짜, 자주 만져요. 탄탄해서. 아, 준호 씨 이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운동을 평소에 좀 하체 위주로 엉덩이 위주로 타고난 겁니까 아니면 운동에서 타고난 거 아닌가? 타고난 것도 있고요. 이제 준호 같은 경우는 이제 어깨가 많이 다쳐가지고 네, 어깨를 다쳐서 엉덩이 쪽으로 제가 트레이닝 시킵니다. 어깨 운동은 어떻게 엉덩이 쪽으로 다른 데를 아 그러면 힙을 키울 때는 어떻게 운동을 시킵니까? 뭐 여러 가지 하체 운동이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아실만한 게 뭐 스쿼트라든지 스쿼트 예, 뭐 런지라든지 뭐 그런 동작들을 위주로. 준호 같은 경우는 복근이랑 엉덩이만. 네. 아니, 나 엉덩이 준호 씨가 또 하얘갖고. 네. 아우, 엉덩이가 하얘. 그래서 엉덩이 좀 태닝 하려고요. 엉덩이만. 네, 너무 하얘면 섹시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좀 더러워 보일 것 같은데, 엉덩이만 태닝하면. 거기까지.